채팅창이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이게 지금 질문 두 개가 올라왔네요. 작년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편부다. 아이는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본인은 아이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는데 아이는 때린 걸 정확히 다 기억하고. 이게 지금 가정폭력 사례가 되네요. 학교에 재무조사를 시키겠다. 저에게는 아이 자퇴시키겠다 하시는 와중입니다. 한번 불러서 아이가 이랬다는 것 등을 다 말씀드려서 지금 소강상태인데 2학기 때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네. 아, 비대면 단어 때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질문 주셨네요. 우선 지금 이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는 실은 그 신고 사항이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빠가 그 지금 혼자 산다는 게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건데 지금까지 버티고 사시네요. 제가 책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 10대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 다시. 선생님들, 요책 제목을 메모를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아빠가 애를 때릴 때, 저는 이 책을 바로 제가 급하면 사보셔요 하는데 저 사서 볼 형편이 아닌 뭐 그런 형편이 되면 제가 직접 책을 사서 사인 앞에다 서명해서 아버지 아무개 아버님께 하고 제그 이름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저희 반은 심지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빠가 애를 관리한다고 공부를 관리한다고 골프채로 때리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학부모총회를 참 정성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럴 때이 어머니께서 학교에 나오셔서 그걸 그 당시는 가정폭력이 그 법으로 된 시대가 아니어서 어린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눈이 빨개요. 그래서 왜 눈이 빨간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얘를 관리한다고 시험 성적 안 나오면 그 골프채로 때리고 그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래서 이 부모와 10대 사이란 책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서명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사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는 일은 좀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 그 이경호도 그렇고 또 다른 분은 두분다 군인 좀 유감스럽지만 군인 경찰 혹은 목사님 이렇게 엄격한 훈육에 익숙하신 분들의 자녀를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드린 효과가 아주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도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어차피 뭐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죠.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죠.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셔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근데 부모와 10대 사이를 보면 뭐다 읽으시진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임이 책을 선물했고 거기 보니까 뭐 어떤 뭐 이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방법이 써 있고 다만 목차를 봐도 그랬을 때 아버님이 얘를 더 이상 애를 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애가 체육교육과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를 갔는데 선배가 뭐 입학식 전에 애들 뭐 훈련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아빠의 그 체벌에 그냥 애는 이가 갈린 애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애네들을 신입생들을 훈련시킨다고 훈련해가지고 애가 그 합숙 들어가 합숙이라고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들어간 날 그냥 나와버렸어요. 학교를 그안 가버렸어요 그때. 물론 재수해서 가긴 갔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고 아버님이 하신 거는 이렇게 좀그 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김세아 선생님은 저한테 카톡을 좀 주세요. 제가 그 이런 아빠, 그 난폭한 아빠와 그 뭐냐 학부모 상담 이 책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학부모 상담에 근데 제가 그 부분 따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아빠랑 몇 달, 3개월 가량을 이렇게 3개월 가량을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왜냐 아빠를 교육을 시켜야 돼. 이제 교사는 아이들만 교육시켜도 되질 않아요. 학부모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빠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그대로 그냥 거의 여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김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꼭 개인톡 주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모자라면 모자인데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1학기 비담임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의 병가로 2학기에 담임을 맡게 되었다. 중간에 들어가 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를 좀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저는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날로 먹은 담임된 건데 저는 경기도도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학바이 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장상 모범상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또 장학금 추천 고등학교에 뭐 장학금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규칙을 뭐 애들한테 뭐 설문도 조사 나눠서 뭐 모범적인 애 써서 투표해라 이런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좀 인기 투표로 전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규칙을 정했어요. 출결 미인정 지각 한 번이라도 있으면 4점이에요. 그래서 4점이 돼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도 여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5점. 또 1인 1역 동료 평가. 이 동료 평가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평가는 요즘 애들한테 말빨이 맥히질 않아요. 선생님은 뒷담의 대상일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근데 동료 평가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2역에 대해서 동료 평가 5점 만점에 몇점 통계 내고 그다음에 주변 활동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몇점 동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상벌점은 경기도 못하죠. 네, 상벌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나는 학급 운영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대로 실행을 하는 건데요. 보자. 자세한 건 여기 1602 여기 가셔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번 자율신청제도 여기 자세한 내용 안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역 보시면 1인 1역 여기 1인 2역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제가 담임 역할 중에 으뜸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뭐 향상? 채팅창에. 담임 선생님, 교과 담임 선생님은 자존감. 그렇죠. 맞습니다.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근데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명약이 바로 1인 1역이고요. 저는 이렇게 1인 1역을 1인 3역도 좋다. 왜? 생활기록부에 내가 적어줄 테니까. 여기 보면
자습 시간 참여자 체크하고 월별 통계내 학급 답해 탑재하면 저는 매달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매달에 아침 자습이라고 하잖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능력을 보임 이렇게 생활기록 매달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검찰팀장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경호팀장 이름도 거창하다. 그러니까 귀중품을 갖고 왔을 때는 갖고 있지 마라.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걷는 걸 그 역할을 하는 게 경호팀장이고 조회팀장은 뭐냐면 교무실에 학급함에 있는 유인물들을 택배, 각자 애들 책상에 직접 놔둡니다. 근데 그리고 회신서도 거둬. 근데 이게 지금 2학기는 뭐 별로 또 1학기 때 뭐 비대면 상황이 워낙 많았지만 근데 이게 1학기 3월 초면 회신서 걷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담임이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인 2역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이 이걸 해줍니다. 근데 담임이 내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안 내. 근데 친구가 내라 그러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5점 만점, 그 다음에 교탁수 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5점 만점에 몇 점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면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줬어요. 몇 점? 3.5점 이상이면. 3.5점 이상이면 우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임을 하니까, 여기네요. 이렇게 담임을 하니까 애들이 이 선생님들 제 얼굴 보시기에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칼이 없죠? 네. 칼이 없어. 저는 그래서 애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조회할 때도 그렇고 흐리멍텅해 얼굴이 그죠?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선생님을 만만히 보질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녀석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해.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담임이 상을 주되 담임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지 마음에 든다고 고르는 게 아니고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준다는 거를 애들이 파악하고 나더니 저를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이 평가 제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그 동료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1, 2, 3, 4라고 칠게요. 1, 2, 3, 4. 1, 2, 3, 4 중에 제가 담임하면서 이 동료 평가 3년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1위를 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검찰팀장 1, 경호팀장 2, 조회팀장 3, 교탁정리 4, 1, 2, 3, 4 중에 3년을 내리 1등을 한 역할이 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물론 어떤 애는 칠판 팀장 어떤 선생님의 경우 칠판 팀장이 1등한 경우가 있대요. 퍼펙트 5점 만점에 5점을 받아버린. 그러니까 얘는 그 쉬는 시간마다 칠판을 정말 정성스럽게 닦아가지고 애들이 다 5점 만점에 5점을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조회 팀장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나눠주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회신서예요. 회신서. 회신서 걷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가정통신문이 하나 둘이며 회신서 걷는 게 하나 둘이네.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야 쟤는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얘를 1등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네.
뭐 이거는 라이프 스킬. 그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네, 1인 1역은 다음에 비대면 단합 대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비대면 단합 대회. 저는 이렇게 정팀을 했어요. 토요일 밤 8시에서 9시 이때 또 정팀 팀장도 두고 그냥 별 주제 없이 그냥 뭐 그냥 막그 토요일 밤에 우리 왁자지껄. 그래서 정팀 팀장이 톡을 엽니다. 그때는 이 카톡이 없을 시절이어가지고 방을 열면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저는 한 시간만 같이 놀고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지네들끼리 톡을 하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밤 12시 넘어까지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안건을 주기도 합니다. 뭐 수련회 앞두고 야 재미 수련회 가서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러면 너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선생님한테 의견 주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정팀이 하나의 우리 반의 역사다. 그래서 정팀 팀장이 정팀이 끝나면 그걸 이제 그 채팅한 내용을 복사해서 카페 게시판에다가 매차 정팅 해가지고 결과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팅 팀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음 작년 졸업생인데요. 노트북 오류로 모바일 코스모스 법적으로 아 네.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체육 시간만이라도 아이가 저는 관심도가 충천도 자꾸 아프다 하고 보건실 다녀오는 아프다고 앉아 있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혼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픈 건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선생님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흔한 병이 꾀병이잖아요. 네, 근데 꾀병은 사실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꾀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침대죠. 침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앉아 있고 싶다. 좀 그러다 보니 같은 팀이 되는 걸 아이들이 싫어한다. 더욱더 따돌이가 되네요. 저는 이런 아주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키가 190이에요. 저보다도 뭐 한 뼘이 이렇게 더 큰데. 근데 얘가 무슨 일이니?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남자인데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그러니까 하도 울어서 수업이 안 되니까 수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 특별한 코너를 이렇게 영어 수준별 수업이라 애들이 많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물함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거기다가 의자를 키가 워낙 커서 여섯 개인가를 빈 의자 여섯 개두줄 놓고 너뭐 슬프면 여기 와서 여기서 누워 있어도 돼 이렇게 했어요. 뭔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건실을 가도 이제 사실은 요즘 보건 선생님들 순환 시대예요. 예, 보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정신 보건, 정서적인 어려움을 그걸 수용하고 그 아이들에게 곁을 두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막 보건 선생님이 정말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그걸 보건 선생님도 실은 보건 선생님들 제가 일정 연수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들 제일 많이 걸 애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뭡니까?
꾀병이다. 그리고 애들이 제일 호소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 제가 넌센스 퀴즈인데요. 애들이 초성 퀴즈 할게요. 이겁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티읕증이요. 애들이 가장 많이 오는 호소하는 오, 금방 맞췄어. 어떻게 해? 이야. 아이고, 선생님들. 근데 일정 내 자격 있다. 자격 있어. 애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조퇴증이죠? 네. 꾀병과 조퇴. 근데 꾀병이라는 게 그래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배안 아파. 근데 배 아프다 그래. 머리 안 아파. 만져보면 뜨뜻하지도 않아. 근데 왜 머리 아프다 그래요? 사실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슬퍼. 근데 어제 아까 그 아이 말했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어제 아빠가 나막 때렸어. 그냥 억지로 참고 학교 왔어. 교실에 앉아 있을 기운이 되겠어요? 보건소님이 심리 전문가가 되셔야 되죠. 아, 그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다문화 아이 여기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역시 지금 오늘 3시간째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결국 뭐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된다. 그 우울감의 치유제가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이게 2014년에 시작한 일인데요. 이게 천호중 1학년 아이들이 1학년 중에 하반 공부 잘 못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걸 이렇게 창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애프터눈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린 학생이 바로 엄마가 베트남 아이예요. 엄마가 다문화인 거죠. 이것도 역시 그 학생 작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애니멀 보세요. 감각적으로 표현하죠. 코끼리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 보세요. 아파트먼트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화면이? 네. 미안합니다. 네. 화면이 갑자기 아웃됐나 봐.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대단한 작품 아닌가요? 네. 이 아이가 다문화예요. 그런데 좀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엄마와 소통이 잘안 되니까 또 그랬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스타가 됐어요. 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다른 학생들 수업에서도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상장해? 예. 더군다나 다문화의 문제는 소속감이거든요. 소속감. 또 자존감도 상해. 우리 형, 니네 엄마는 왜 달라? 다른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약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점점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누구든 아이들에게 뭔가, 그든 애들 나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스타가 됐고 이렇게 되니까 애가 성적이 오르는데요. 평균이 뭐 평균이 1점, 2점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0점을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왜냐? 그전에는 이런 공부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못 느꼈다가 이 풍선 표현을 해본 거 보세요. 이렇게. 그 애가 하루아침에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이 교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에게만 있는 무엇, 그 무엇, 이 아이에게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거다. 자, 또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이제 옛날에는 뭐 내가 목만 가르치면 된다였지만 그렇지 않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고3 때 만난 애인데요. 얘는 수업을 우리가 50분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뭐 필기도 하고 뭐 끝나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선생님 저 칼 좀 깎아도 되나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칼을 깎아요.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특이하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칼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서 너 혹시 집에 만들어 놓은 거 있니? 그랬더니 네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애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럼 이번 영어 숙제는 그냥 이걸로 하자. 칼 SWORD 이걸로 해서 인터넷에 공유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 근데 애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저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렸는데 보실까요 선생님들? 조회수가 24만 3천. 제가 올린 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고 더 재밌는 거 댓글이 장난이 아니야. 댓글이. 네. 댓글이 뭐 그냥 댓글이 340개. 제가 올린 것 중에 340개.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애가 선생님 사실은 저희 집은 모두 다 ADHD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모두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ADHD라는 거야.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묻지도 않았어요. 네. 오늘 강의의 큰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담임이 담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야. 얘는 그래 끝까지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네. 게임 많이 했던 친구 같습니다. 게임? 아 그림 화면공학에도 연상이 죄송합니다. 게임을 많이 했다. 예, 애들 중에 뭔가 재주가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그 매와 같은 눈을 교사는 그래서 애들의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노력이 더 지금 더 급한 시대가 아니야. 선생님들 우리나라가 퀴즈 낼게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몇 위?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하위. 아유 다 아시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리투아니아가 갑자기 OECD 가입국 중에 들어와서 리투아니아가 잠시 1년인가 1위를 했어요. 그러다 도로 다시 우리나라가 원상회복했죠. 저는 이 사실을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우울해요. 슬퍼요. 세상이 우울한데 우리 애들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합니다. 굉장히. 얘네들이 웃고 있는데 가면 우울증이에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사 30만 100명에게 물어보죠. 세월이 경력이 붙을수록 교직이 더 편안해지고 애들이 더 편안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가라고 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그런 분을 주변에서 보셨나요? 그런 선생님이 거의 안 계십니다. 제가 강원연수원에 학급운영 강의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의실을 잘못 들어가면 보니까 50대 교사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40대 말 50대. 그래서 저분들이 여기 학급운영 강의를 들어올 일이 없지.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나왔다가 강의실 팻말을 보니까 맞아, 학급운영 강의. 다시 들어갔어요. 40대, 50대면 담임을 했어도 십수년은 했을 텐데, 최소한. 그분들이 아이들을, 애를 뭐 이해를 못해서 거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건 뭐냐? 이거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 가르친다는 측면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뭘 해야 된다, 교사가. 자, 저는 담임이 되면 3월에 1대1 상담합니다. 그때 소외된 학생이 3월 초부터 1학기 내 부모님과 소통을 상담하면서 눈이 질통합니다. 그런데 성격 검사에서 다른 학생이 더 심한 우울증이 있다. 놓치는 학생 없이 학급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때 처음으로 몸이 10개였으면 아이고. 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들. 효율적으로 적응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 선수 그다 저는 그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한 가지 예를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방위 중에서 이제 천덕꾸러기 얘는 뭐 수업 방해만 하고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나와서 슉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가 그러길래 제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일진 놀이 해가지고 일진의 부장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이놈이 쉬는 시간에면 그렇게 복도에 나와서 이러고 슉슉슉슉 이렇게 이 짓하다가 또 수업 들어가면 방해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녀석이 그때도 저한테 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쉬 하면서 바람이 확 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야? 이 녀석 봐라. 덩치는 그렇게 큰 덩치는 아닌데 이게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한테 야. 얘 축구 좀 시키면, 얘가 축구 감독이었어요. 야, 얘 축구 좀 시키면 안 되겠냐? 아무개? 에이, 안 돼. 지구력이 없어서 안 돼. 아니, 뭘 하나 취미를 붙여야 얘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저는 담임의 역할이 이거라고 보는 거죠. 가면서, 이게 그 지구력은 없는데 임팩트는 있다.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게 골프 아니에요, 골프.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얘는 그
골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놀랄만한 답이 나온 게 걔 형이 골프 프로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형도 골프 선수인데 그러면 레슨을 한 두 달 붙여볼게요. 그래서 레슨을 두 달 붙이더니 코치가 얘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선수 등록해버렸어요. 얘는 바로 선수 등록을 해갖고 선생님 저 또 선수 등록했어요. 그래 확인서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교실에다가 탁 붙여주고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 담임은 잔머리가 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다음 애한테 그러면 얘들아 니네 앞으로 얘하고 복도에서 뭐 이거 몸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러다 얘 팔에 이상 생기면 다 니네 책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